개성이 강한 염리 삼성 램이안과 다르게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디자인 요소는 기본적인 기능인데요. 안방 화장실에서 가장 잘 나타나죠. 체구가 큰 고객님이 샤워 겸용 수전이 있는 화장실에 샤워부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요. 좁은 화장실을 넓게 쓰기 위한 디자인 요소들이 필요했죠. 우선 세면대를 작은 것으로 설치하고 기존에 거울이 있던 자리에 매립 선반을 만들었어요. 작아진 세면대 크기와 코너 선반의 공간을 세이브하면서 작은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샤워부스가 있는 듯한 욕실을 만들 수 있었어요. 또한 좁은 화장실을 넓게 보이기 위해 긴 거울을 설치했죠. 공용 욕실 또한 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인데요. 어린아이들이 목욕하는 것을 좋아해서 기성 욕조 대신 낮은 욕조를 제작하였어요. 수납해야 하는 세제의 종류도 많아 코너 선반 대신 매립 선반을 택하고요.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는 커튼홀 방식의 창문을 가지고 있어 확장하는 게 보통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데요. 외부 창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서도 난방의 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폴딩 도어를 설치했어요. 정면이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집은 과감하게 단열을 포기하고 확장을 하지만 이 집은 한강이 보이기는 해도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아 단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폴딩 도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이 디자인에 가입하는 요소는 주방인데요. 40평이긴 하지만 주방이 평소에 비해 작았어요. 풀어야 하는 기능은 4인 가구를 위한 식탁 설치와 4인 가구가 사용하는 다양한 그릇 및 집기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었어요. 좁은 주방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을 적게 사용하는 벤치를 사용하고 싱크대와 다이닝 중간에 회유 동선을 만들어주는 아일랜드 테이블을 설치해 수납 공간을 넓히면서 상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는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을 설치하니 다용도실 미닫이문과 라인이 맞지 않게 되었어요. 둘 중 하나의 위치를 바꿔서 깔끔한 디자인을 완성해야 했죠. 이번에도 역시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아일랜드 테이블은 주방의 작업 동선과 회유 동선을 고려해 위치를 정했어요. 반면 다용도실 미닫이문은 통행이 가능하기만 하면 굳이 큰 면적을 차지할 필요가 없었죠. 따라서 미닫이문을 터인도어로 바꾸고 그만큼 주방벽을 늘렸어요. 기능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미닫이문과 주방벽을 수정하고 아일랜드 테이블과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도록 마감했어요. 좋은 디자인은 주어진 환경 및 제약 속에서 풀어야 하는 기능을 해결할 때 나오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제약이 많고 해결해야 하는 기능이 많은 프로젝트여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 들고 오겠습니다.